네, 다음 선수입니다. 네, 충남 당국대 김민선 선수입니다. 네, 김민선 선수. 앞서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, 지난 선수권 대회 볼더링에서 1위를 한 선수입니다. 네, 김민선 선수 이제 스타트홀드에 다가서고 있고요. 이 볼더링에 있었던 그 장점을 이번 난이도 경기에서 또 발휘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김민선 선수가 굉장히 탄력이 좋은 선수예요. 네. 예, 비록 지금 출전해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김민선 선수가 신장이 155cm로 예, 그렇게 뭐 그러니까 월등한 편은 아니지만 네. 김민선 선수는 그런 걸 파워와 탄력으로 모두 커버를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김민선 선수 출발을 했고요. 네, 볼더링에서도 이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했는데 이 난이도에서도 5위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. 네. 이 두 가지 종목을 다 잘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?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. 예. 네. 근데 또 김민선 선수는 또 특유의 그 성실함과 네.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네. 훈련에 임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제 김민선 선수의 다음에는 김자인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. 이 김민선 예. 선수가 김자인 선수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 정신력을 본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김민선 선수는 김자인 선수가 지금 세계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김민선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장이나 다른 이런 피지컬적인 요인들 네. 이런 거는 개의치 말고 예, 김자인 선수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김민선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선 여러 선수들이 예, 고전을 면치 못했던 첫 번째 구간이죠. 네, 그렇죠. 네, 아, 왼발. 오른손을 핀치로 선택. 지금 김민선 선수? 아, 지금 왼발이 예, 미끄러졌는데요. 아, 지금 김민선 선수가 조금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. 예. 지금 오른손을 핀치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왼발이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거든요. 아, 첫 스타트부터 이 오버행 구간 오르는 데까지 큰 무리가 없어 보였었는데 근데 지금 왼손이 예, 진행되는 순간하고 네. 왼발이 터지는 순간하고 거의 지금 일치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왼발을 먼저 올렸었고 네. 이제 두 손을 저거 보세요. 예,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. 네. 등반을 하면서 네. 지금 진행해야 되는 예, 타이밍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. 네. 예, 안 그랬으면 저기에서 이제 한 템포만 늦췄으면은 박자를 갖다 맞출 수 있었을 텐데. 다음 홀드가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. 다음 홀드가 예, 멀다라는 것 때문에 김민선 선수는 왼발이 홀드에서 이탈이 돼야지 네. 그래야지 왼손이 잡힐 거라는 그런 계산을 했던 거죠. 네. 그래서 힘있게 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발이 미끄러지고 만 거죠. 아쉽습니다. 김민선 선수의 기록은 12 플러스가 됩니다.